미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니라 아주 담백한 사실인데요. 미국 주요 싱크탱크들이 일제히 군수물자 공백과 무너진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양안 전쟁의 위협 속에서 미국의 패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소모전을 치르며 군수품 재고 역량이 한계에 직면한 미국 정부로서도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얘기인데요. 결국 미국은 든든한 동맹에 SOS를 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없으면 미국의 태평양 영향력은 끝이라고 단언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지원을 쏟아부은 미국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러시아와 비교해도 독보적인 세계 1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있던 미국도 슬슬 내부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미 국방부가 발표한 지난 1년간의 우크라이나 지원 군수물자 목록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당장 FIM-92 스팅어, FGM-148 제블린 등 휴대용 대공대전차, 유도미사일 시스템만 따져도 이미 7만 발 이상이 우크라이나로 지원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22mm, 155mm 등 대구경 포탄 지원 규모는 무려 180만 발에 육박합니다.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을 거치면서 대구경 포탄이 필요 없어졌다고 판단한 미국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물량이었는데요. 여기에 1000만 발 이상의 소구경탄, 1만 발 이상의 대전차 지뢰, 2영대 이상의 다목적 방탄 차량, 300대 이상의 전술 차량 등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되었는데요.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300억 달러, 한화 약 40조 원에 달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 국방비 57조 원 중 전력 운영비가 대략 40조 원인데요. 단순 계산으로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거나 개량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을 1년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대등한 싸움을 벌일 수 있지만 바꿔 말하면 마치 블랙홀처럼 엄청난 규모의 물량을 소모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순위권 안에 있는 나라의 국방비를 때려 박았으니 미국이라고 휘청이지 않을 재간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상태에 진입한 것도 아닙니다. 전선의 변화만 없을 뿐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하루 약 6경발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격전이 벌어졌을 때와 비슷한 수치인데요. 제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본토 이외의 곳에서 벌어진 장기 소모전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권위 있는 싱크탱크들과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미국이 심각한 군수품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미국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국제전략연구소 CSIS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1,000발의 155mm 포탄 재고를 다시 채우기까지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며 8,000발의 제블린을 생산하는 데는 그보다 긴 7년이 필요하다고 예측했습니다. 비록 전시 체제였긴 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한 달에만 무려 30만 발, 3년 9개월 동안 약 120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하며 연합국 전체의 병기창 역할을 해냈던 걸 생각하면 심각한 수준인데요. 당시와 비교하면 미국의 군수품 생산 능력은 무려 30분의 1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만 200발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을 수 없는 미국 입장에서 자국의 포탄 재고를 다시 쌓기 위해서는 5년이 아니라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고작 1년이 전쟁 지원으로 휘청이게 된 건 많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지난 10년간 하이엔드급 무기 개발과 관련 기술 양성에만 매진한 것도 상당히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라크전, 아프간전을 겪으며 미국은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경험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100대의 전차와 자주포를 투입하는 것보다 한 발의 강력한 미사일이나 10대의 전투기를 띄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총량 불변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레 미디엄급 무기체계의 대표격인 자주포와 전차 개발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고 이와 관련된 포탄과 탄약 생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객이라고는 미 정부뿐이 군소방산업체로서는 버틸 수 없는 혹한기가 찾아온 건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여전히 전면전에서는 전차와 자주포의 가치가 유효하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건데요. 양안 전쟁이 이미 예고된 이상 최악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시에 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루아침에 탄약 생산체계를 형성할 수도 없거니와 중국 또한 이를 알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대한 오래 끌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알아서 창고를 걷어내겠다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과의 해상전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배짱을 튕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물량전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가 2022년 발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중국 해군의 함정 보유량이 미 해군을 앞질렀는데요. 중국이 지금 이 생산 기조를 유지하면 2025년 기준으로 중국이 보유한 함정은 무려 400척, 2230년에는 440척에
달할 것입니다. 반면 2022년을 기준으로 미 해군의 함정 보유량은 280여 척에 그치는데요. 2025년을 기준으로 삼아도 중국이 미국 대비 약 1.5배의 양적 우위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판옥선 13척으로 외선 133척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의 전설적인 명량 대첩 정도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해전사에서 수적 차이는 절대적이었는데요. 특히 대만의 위치를 생각해봤을 때 즉각적인 보급과 추가 병력 파견이 가능한 중국에 비해 미국은 심각한 보급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똥개도 자기 집 앞마당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양안 전쟁의 승패는 중국의 대만 상륙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릴 것입니다. 지금 대만이 다수의 해안포를 신설하는 등 내륙에서 포격 전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이유인데요. 양안 전쟁에 태평양이 달린 미국으로서도 포탄 재고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은 벌써부터 한화 1111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인 2024년 국방비 예산안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기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냉전 종식 이후 국방 예산이 줄어들면서 미군 병력은 3분의 1로 감축되었고 대부분의 방산업체가 무너졌는데요. 1990년대 51개였던 미국 대형 군수업체는 2023년을 기준으로 5곳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투기 생산업체는 8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으며 미사일은 90%에 달하는 물량을 단 3개의 방산업체가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단시간에 이를 극복하기란 불가능한데요. 그렇기에 미국이 찾은 유일한 대안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군수품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미 미국은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에서 155mm 대구경 포탄 10만 발을 수입하며 생산 능력을 검증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2022년 12월부터 1월까지 대한민국의 탄약을 책임지는 풍산이 계약한 포탄 공급 계약 물량만 무려 5,7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민주주의의 변기창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모든 나라가 평화에 젖어 군축을 외칠 때 묵묵히 미래를 준비하며 3,000문이 넘는 포병 전력을 운용하던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 능력은 가히 경악스러운 수준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포탄 생산 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국가의 전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에 공개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지난 2022년 국내 최대 탄약 생산업체인 풍산의 대구경탄 매출액과 155mm 코폭탄 평균 단가 그리고 수출 공급 계약이 규모와 기간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수치를 추론해보면 한 해에만 최소 30만 발 이상이 포탄 생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우리 군이 사용하는 국내 소비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의 연간 포탄 생산량은 50만 발에 육박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것조차 가장 기본적인 평시 생산 물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연간 포탄 생산 능력이 3배에 달하는 건데요. 또한 대한민국이 생산하는 포탄이 나토 표준 규격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서방 국가가 대한민국의 포탄을 인수한 즉시 당장 포신에 넣어 방아끈을 당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포탄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전투기와 공격 헬기, 자주포 같은 재래식 핵심 무기체계 생산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023년 이후 인도 예정인 대한민국의 수출 무기 종류와 규모만 따져봐도 전투기 136대, 전차 990대, 장갑차 23대, 야포 1 232문이 넘습니다. 이만한 물량이 하나의 국가에 집중된다면 아예 없던 군대를 새로 만들 정도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군침이 줄줄 흐를 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한민국이 중국 편을 들게 된다면 그만큼 오싹할 일도 없는데요. 그리고 이처럼 미국과 유럽의 흥망성쇠를 대한민국이 결정하는 지경이 되자 미국 내부에서부터 대한민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인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헤리티지 재단, CSIS 등 주요 싱크탱크는 미국이 대한민국과 나토식 핵기획그룹 NPG를 신설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나토식 핵그룹이란 핵무기를 개발하는 대신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고 운용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미국에서 자신들의 핵무기를 제공해 줄 테니 자체 핵 개발 대신 동반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 무기가 배치된 만큼 양국의 동맹이 혈맹으로 공고해지는 정치적 이득까지 얻을 수 있을 텐데요. 미국에서 이런 파격적인 주장이 나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립 외교를 선택한 대한민국을 보다 확실히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중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에게 대한민국은 내가 갖지 못하면 남에게도 줄 수 없는 나라인데요. 특히 중국 목덜미에 비수를 찔러넣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은 몹시도 불편한 나라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당근이라면 중국이 채찍이라는 건데요. 새로운 신냉전의 시대, 이미 미중 갈등은 터지기 직전의 풍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여파가
국제 정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뚜껑을 열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선택은 어쩌면 이미 정해진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부디 앞으로 다가올 선택의 순간에서 대한민국이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을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KF21 복자형 시제 4호기가 발작 버튼을 제대로 눌렀습니다. 특히 일본의 반응이 아주 재밌는데요. 일본은 자신들은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 스텔스기도 아닌 4.5세대 KF21이 뭐가 대단하냐고 비웃고 있습니다. 참 자신만만한 태도인데요. 그러면서 정작 뒤에서는 그토록 자랑하던 6세대기 개발을 포기하겠다며 분탕질을 치고 물을 흐리는 바람에 영국의 공개 저격까지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과 중국은 부정하고 있지만 다수의 군사 전문가는 KF-21이 이미 스텔스 능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6세대기 개발에 뛰어들었던 일본이 사업을 제대로 꼬라박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은 대한민국이 항공 기술력 성장이 심상치 않아 보이자 말 그대로 세대 차이를 보여주겠다며 6세대기 개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자신들이 전 세계 과학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뒤늦게야 혼자 개발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는지 슬금슬금 영국, 이탈리아의 동반 6세대기 개발 프로젝트 GCAP에 합류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대한민국이 KF-21이 5세대 스텔스 성능은 물론이고 복좌형 시제기까지 성공하면서 6세대 개량의 가능성까지 비추자 일본의 원대한 계획이 박살나기 시작했는데요.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일본은 이제 와서 GCAP에서 하차하겠다며 온갖 분탕을 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영국이 개발 포기 같은 허튼 생각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공개 저격할 정도인데요. 그도 그럴 게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GCAP를 하차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예산을 영국과 이탈리아가 둘이서 감당해야 합니다. 일본으로서도 죽을 맛일 텐데요. GCAP에 참여하기 전 일본이 6세대기인 F-3 개발 비용은 무려 50조 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예산도 줄여보고 기술도 좀 훔쳐보고자 GCAP에 참여한 건데요. 그런데 세 나라가 합쳐졌다고 6세대기 개발이 쉬워지리라 생각한 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GCAP는 희망초도 배치만 무려 2050년인데요.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 같은 유럽 선진국들과 힘을 합치면 6세대기가 뚝딱 만들어질 것이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조차 GCAP의 미래를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평가했습니다. 애초에 일본이 개발한 4세대 4.5세대기 F2는 기껏해야 F-16의 카피품 소리나 듣는 주제에 가격은 3배가 넘습니다. 또한 영국이 EU에서 함께 만든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생산 중단 위기가 있었을 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던 전투기인데요. 냉혹한 얘기지만 대한민국과 다르게 4세대 4.5세대기도 제대로 만들어보지 못한 나라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봐야 별다른 성과를 낼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아무리 잘해도 5세대의 벽을 뛰어넘기는 힘들 것이라던 일각의 부정적인 시선을 비웃듯이 스텔스 기술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라는 건 결국 아주 간소화하면 레이더 전파를 수신기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이더의 원리는 박쥐가 초음파로 어둠 속에서 사물이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같아서 전파의 송수신을 방해하면 속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 나이트호크는 전파를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내기 위해 직선 형태의 희한한 외형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F-117에 담긴 최첨단 기술보다 다림이라는 별명이 더 기억에 남는데요. 하지만 스텔스 설계,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의 스텔스기는 곡선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레이더를 수신기와 다른 방향으로 반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KF-21 또한 레이더 탐지되는 크기, 즉 RCS 해석과 시험을 이용해 스텔스 발현에 가장 최적화된 형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KF-21은 각 두 개의 수직 및 수평 꼬리 날개 모두 첩피탐 형상으로 설계되었고 다이아몬드 모양의 주익은 RCS 값을 낮추는 최적의 형태입니다. 또한 꺽쇠 모양의 공기 흡입구나 반매립식 내부 무장창 등은 이미 80% 이상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탐색 개발 당시 전투 효과 분석 결과 KF-21은 F-16 대비 4.1배, FA-18EF 대비 1.2배의 공대공 임무 효과를 기록했고 F-16C 대비 1.3배의 공대지 임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개발진들조차 KF-21을 보고 4.75세대, 4.9세대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수십 제곱미터의 전투기가 아니라 축구공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가까운데요. 이것 자체가 레이더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레이더의 위치에 따라 RCS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전투기의 스텔스 형상은 정면에서 가장 작은 RCS가 도축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측면이나 후면은 레이더에서 포착하기 더 쉽습니다.
더군다나 적의 레이더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형상만으로는 스텔스 성능을 보유했다고 말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스텔스 전투기는 형태뿐만 아니라 전파를 흡수하는 일종의 스텔스 페인트를 발라야 합니다. 일명 REM이라는 도료인데요. REM은 흑색 탄소 분말 또는 미세철 입자를 함유하고 있어서 레이더 전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REM이 전파를 흡수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졌는데요. 그런데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이 상식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메타물질입니다. 대한민국은 2014년부터 메타물질 연구에 무려 90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게 메타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이 파동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레이더 전파도 흡수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REM보다 무려 4배나 넓은 레이더 주파수에 전부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의 모든 파동은 주파수에 따라 그 종류가 구분되는데요. 일례로 빛은 약 43만 790 테라헤르츠의 주파수입니다. 반면 레이더에 사용되는 전자파는 주로 140 기가헤르츠의 비교적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는데요. REM이 해당 주파수의 파동을 흡수한다면 메타물질은 그보다 훨씬 폭넓은 대역의 파동까지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군사 분야인 메타물질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은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해저용 스텔스나 적외선 카메라를 속일 수 있는 보병용 스텔스 장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투명 망토를 장병들에게 보급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관련 특허만 해도 국내에서만 무려 364건에 달하고 해외에서도 165건이나 취득했는데요. 이런 기술 수준을 잘 알고 있는 군사 관계자들, 전문가들은 사실상 KF-21이 이미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미 전 세계 전투기 추세는 6세대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KF-21이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전투기라고 폄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6세대기는 고사하고 정작 제대로 된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합니다. 러시아, 중국은 자신들도 5세대 스텔스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성능 논란에 휩싸인 이도 저도 아닌 물건일 뿐인데요. 현재 6세대기를 시도하는 많은 나라들은 한 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6세대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가능할 리 없는데요. 반면 대한민국은 5세대의 아성을 허물고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부터 확보하고 차근차근 기술 성장을 밟아가겠다는 건데요.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직 대한민국이라서 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두 나라가 만약 같은 무기체계를 공유하더라도 그건 말 그대로 남의 일인데요. 군사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면 자신의 전력을 노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건 당연한 상식이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상식의 틀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 사용자 클럽인데요. 이름만 들었을 땐 가벼운 소모임처럼 보이지만 K9 클럽은 현재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최근 장고 끝에 K2 흑표 대신 레오파르트 2를 선택하면서 악수를 내린 노르웨이마저 대한민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K9 클럽에 참여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단일 자주포 컨소시엄 K9 자주포 사용자 클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이 지나도 전장에서 포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자주포는 되려 드론과 결합한 초정밀 포격으로 포격 전술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와서 자주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자국의 자주포 운용 노하우나 기술은 최대한 숨기는 게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포병 전력 노출이라는 건 결국 지상전의 뿌리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전력을 공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말인데요. 통상 군사 정보는 타국은 물론이고 자국 내에서도 최대한 모호하게 다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K9 자주포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글로벌 자주포 시장 점유율 70%라는 경이적인 수치 덕분에 오히려 기술과 전력을 숨긴다는 게 무색해져 버린 건데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죄다 K9 운용국이니 이제 와서 구치 운용 노하우 등을 숨겨봐야 주변국들 눈치만 보게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삼중 벽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무기 체계가 머나먼 유럽이 끝까지 퍼져 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방산시장이 신하나 다름없는데요. 그리고 이 덕분에 K9 자주포는 세계 방산시장에 다시 찾아볼 수 없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나라들이 모인 일명 K9 사용자 클럽입니다. 이 국제회의 목적은 문자 그대로 K9 자주포 운용국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노하우와 기술을 나누는 정보 교류의 장인데요. 운용국들은 지형과 사용 환경에 따른 운용 및 유지보수 노하우 교육에 대한 경험과 지식 등을 공유합니다.
회의 주제가 현존하는 최강의 자주포라는 것만 빼면 흔한 자동차 동호회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한 효과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K9 클럽은 지난 2022년 4월 대한민국에서 최초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노르웨이가 먼저 나서서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게다가 생산국인 대한민국, 개최국인 노르웨이를 포함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등 주요 운영국 6개국이 참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는 노르웨이 최대 규모 방산 업체인 콩스버그와 호주 CBG 시스템즈가 참여하면서 K9 관련 기술 개발과 협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유럽 침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K9이 그만큼 넓은 지역에 퍼져 있다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실제로도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K9 클럽의 영향력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K9 클럽은 그 자체만으로도 단단한 군사적 동맹입니다. 전 세계 어떤 무기체계도 이처럼 발전적인 성향이 컨소시움을 결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 기껏해야 연합훈련 등을 통해 제한된 정보를 공유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반면 K9 클럽은 분명 유럽의 일부이지만 나토 소속이 아닌 나라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2023 K9 클럽에서도 나토 가입국은 노르웨이와 폴란드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9 클럽은 북유럽 국가들이 군사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대명제가 아니라 K9의 체계를 공유하며 군사적 관계성을 다져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나토에서 지정한 최대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호주가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유럽에서 비교적 영향력이 약한 나라들은 단지 이것만으로도 K9 클럽에 가입하고 싶어 할 텐데요. EU와 나토를 이어 유럽 내부에서 강력한 국제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입니다. 이름은 K9 클럽이지만 인도, 튀르키예, 이집트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유럽 내의 국제 동맹을 준비 중이라는 강력한 증거인데요. 물론 국제 동맹 수준이 되지는 못하더라 해도 대한민국에 손해볼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K9 수출 대상국이 늘어날 뿐인데요. K9 클럽을 통해 공유된 운용 정보와 노하우, 천차만별 기상 환경에서의 훈련 경험들은 그 자체만으로 돈 주고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정보들입니다. 이는 K9의 개량, 수출형 현지화 등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당장 K9 자주포가 세계 자주포 시장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적극적인 현지화와 기술 이전 컸습니다. 일례로 K9을 도입하기 전 폴란드의 주력이었던 AHS 크라프는 영국 AS90 포탑을 K9 차체에 올린 자주포인데요. 재미있는 건 AHS 크라프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AHS는 폴란드어로 자주곡사포를 의미하고 크라프는 단단한 등껍질이 개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이름 그대로 K9 차체를 선택하면서 든든한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1997년부터 국산 자주곡사포 개발을 시작했지만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양산 단계에서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동 제어였는데요. 당시 폴란드는 넓은 평야 지대의 교전을 염두에 두고 AS90의 포탑을 155mm 52구 경장으로 개수하여 자국산 UPGNG 무한궤도 플랫폼에 탑재하고자 했습니다. 155mm 52구 경장 주포의 반동 제어는 말처럼 뚝딱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UPGNG를 사용한 AHS 크라프 초기 프로토타입도 반동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심할 때는 자세 제어는 고사하고 차체에 균열이 발생할 정도였습니다. 이 와중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은 폴란드에 K9 차체를 제안했고 폴란드는 UPGNG 플랫폼 개발을 포기하면서 이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성공적이었는데요. 폴란드 군부 내에서는 차체를 바꾸기 전후 차이가 완전히 다른 자주포라고 불러도 손색없을 만큼 극명하게 달라졌다고 감탄했습니다. 기동성 측면에서도 UPGNG 테스트 당시 AHS 크라프는 최대 출력 850마력에 도로 기준 최고 속도가 60km에 불과했고 항속 거리도 360km가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K9 차체로 변경하면서 기존 52톤이었던 무게가 48톤으로 경량화되었고 그러면서도 최대 출력은 1025마력, 최고 속도는 67km를 기록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항속거리도 400km로 증가했으며 심지어 도섭 가능 심도가 1m에서 1.5m로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획기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쌓인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도는 2022년 한마이너스폴 방산 계약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역대급 방산 수출 계약이 물꼬를 튼 것은 물론 차체 플랫폼으로서 K9이 확장성을 확인한 셈이니 상당한 이득이었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K9 차체를 이용한 장갑차, 군함전차, 전투공병차 등이 수출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K9의 확장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수출 버전에서도 K9은 완벽한 현지화 운용 능력을 입증했는데요. 바로 2017년 핀란드가 도입한 K9
K9FIN입니다. 핀란드도 K9FIN에 아주 재미있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K9FIN의 핀란드 공식 명칭은 K9FIN 엠모쿠리입니다. 이는 슬레지 마이너스 해머라는 뜻인데요. 속된 말로 오한마가 바로 엠모쿠리입니다. 대대로 냉병기 시절 적의 머리통을 깨부수는 1등 공신이 엠모쿠리였던 것처럼 K9의 화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특히 K9FIN은 영하 30도에서 최고 50도까지 떨어지는 북유럽 핀란드의 극한 기후에서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K9FIN은 2017년 기준으로 상당히 드문 기술이었던 보조동력 장치 APU를 추가 탑재했는데요. 그리고 이 덕분에 K9FIN은 핀란드의 혹한 기후를 뚫고 완벽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오죽하면 2022년 11월 핀란드가 38대 추가 구매를 결정할 정도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K9FIN은 엔진 예열기와 각 부품의 단열재를 추가하는 등 현지 환경에 맞는 맞춤형 방안 대책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런 기후 대비 기술은 결국 K9이 또 다른 수출 성공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대한민국의 K9 덕을 톡톡히 본 인도가 최고의 수혜자라고 할 만한데요. K9의 인도 버전인 K9 바지라티입니다. 바지라는 힌두어로 천둥을 뜻하는데요. 여기까지는 K9의 이명이자 수출 명칭인 천둥, 썬더가 그대로 이어진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바지라는 인도 신화에서 신들의 왕 인드라를 상징하는 무구입니다. 인드라는 천둥과 번개를 나루는 뇌신이자 전쟁의 신이기도 한데요. 인도가 이런 대단한 이름을 K9에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시험성 평가를 치른 경쟁 모델 중 인도가 제시한 모든 성능 실험을 통과한 자주포는 오로지 대한민국이 K9 자주포뿐이었는데요. K9 바지라티는 인도의 사막과 고산지대를 오가는 극과 극이 환경에서도 모두 최고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K-FIN과 마찬가지로 APU를 탑재하면서 고산지대용 방안 패키지를 추가하고 사막 운용을 위한 방진체계와 공기역과 시스템을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인도로서는 그야말로 전장을 가리지 않는 전쟁신의 무구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강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무한한 확장성에 더해 현지 추가 개량까지 염두에 둔 기술 이전 심지어 성능을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은 K9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점령한 근거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운용 국가가 아닌 정보 교류까지 가능한 국가연합이 존재한다는 건 K9 자주포의 점유율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든든한 데이터 베이스와 K9 사용국이라는 동맹까지 생기는 마당에 일단 도입만 하면 기존에 쌓인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현지 라이선스 생산 또한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 또한 K9을 보다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인데요. 알기 쉽게 비유하면 대한민국의 본사를 두고 전 세계 곳곳에 대리 지점이 있는 형태라 지리적 페널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AS는 물론이고 포탄, 장비 공유 등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건데요.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루마니아까지 다방면에서 미터 오유를 맺으면서 K9 자주포 도입 초읽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9 사용자 클럽이 전 유럽을 아우르는 국제 동맹으로 확대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